아닙니다. 여러분, 저 쌍꺼풀 수술했어요. 사실 제가 오른쪽 눈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아웃라인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 오른쪽이 아웃라인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쌍꺼풀 수술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즉석으로 쌍꺼풀 테이프 사용해서 메이크업이고요. 사실 저보다 이 영상을 보는 저의 물랑이 분들이 더 어색하겠지만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쌍꺼풀 수술한 메이크업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벨라몬스터의 리얼 솔루션 패드 당근 패드를 써줄게요. 최근에 당근 패드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당근 패드 안에 병풀 추출물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최근에 추출물이나 성분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 우리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진정과 재생에 좋은 추출물이에요. 확실히 결 케어하기에 좋더라고요. 아이소이의 워터풀 크림 라이트입니다. 예민하거나 민감성이 피부 아이소이 브랜드 제가 정말 추천했잖아요. 워터풀 크림 라이트가 나와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일반 크림보다 훨씬 더 텍스처가 가볍고 수분감이 많이 있어서 여름에 쓰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소개를 하고요. 밀리는 느낌도 없고 최근에 이 아이소이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오늘 꼭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벨라몬의 UV 컷 솔루션 선젤, 일명 수박 선젤인데 저는 여름에 선크림보다는 선젤이나 뿌리는 타입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크림 타입은 약간 피부 위에서 유분감이 도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유분감이 덜 올라오고 확실히 크림보다 더 가볍다는 텍스처감이 있어서 두껍게 올리면 밀리고 들뜨는 느낌이 있어서 꼭 이렇게 가벼운 선젤 타입 사용해주고 있어요.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 웜 아이보리입니다. 얘가 굉장히 커버력이 높은 타입에 마무리감이 조금 보송보송하지만 건조하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용해주고 있는데 피부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클리오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레디쉬 브라운입니다. 지금 머리가 살짝 붉은기 있게 빠져가지고 원래는 약간 고동색에 가까운 내추럴 브라운 색상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살짝 붉은기가 들어간 아이브로우 컬러를 선택해줬어요. 이렇게 눈썹은 살짝 끝을 각진 듯한 형태로 그려줬고요. 이제 눈화장을 해볼 거예요. 사실 오늘 눈화장에는 제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쌍꺼풀 테이프를 써봐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항상 속상 위주의 메이크업만 하다 보니까 섀도우를 조금 다양하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전을 해봅니다. 아웃라인으로 변했네? 우와, 어머나. 아, 이게 또 느낌이 되게 다르구나. 어때요? 어, 나 너무 어색하다, 지금. 와, 내가 아웃라인 쌍꺼풀이라고? 아, 지금 이거 붙이는 거는 더분 쌍꺼풀 테이프인데 얘가 약간 망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좀 쓰기 편하더라고요. 지금 쌍꺼풀 테이프를 제가 왼쪽에만 붙였는데 사실 제가 쌍꺼풀이 살짝 짝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웃라인으로 앞에가 좀 바뀌어 있는데 여기는 항상 인라인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오늘 한쪽이 아웃라인이라서 오늘 왼쪽만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오른쪽은 안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보려고요. 라카의 저스트 아이섀도우 린다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브라운 컬러라서 음영감 넣어주기 좋고 오늘은 조금 붉은 계열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라서 먼저 눈의 음영을 깊게 잡아주고 시작할 거예요. 언더에도 같은 컬러로 음영을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라카 저스트 아이섀도우 로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근데 저 이렇게 쌍꺼풀 진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웃라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로저 컬러로는 쌍꺼풀의 바깥쪽 그리고 앞에 아웃라인으로 잡힌 쪽에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는 눈끝에 있는 삼각존에 올려줄게요. 라카의 저스트 아이섀도우 안나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제 눈 꼬리에만 이 안나 컬러 사용해서 조금 더 음영감을 풀어줄게요. 바비브라운의 아이라이너 블랙 초콜릿 색상입니다.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니까 안쪽에 점막 라인이 다 뜨더라고요. 이 점막을 꼼꼼하게 메꿔줄 거예요. 이제 브라운 컬러를 좀 사용해줄 거라서 제가 그 입큰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곱 번째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언더 쪽에 있는 삼각존 부분 연결시켜주면서 쌍꺼풀 라인 앞쪽이랑 뒤쪽 조금 더 트여줄게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 컬러에 약간 골드 펄을 활용해서 눈에 애교살을 밝혀줄 건데요. 처음에 음영 컬러로 애교살 범위까지 음영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골드 펄로 하이라이트를 주면 눈매가 조금 더 깊어 보이면서도 확실한 볼륨감을 살릴 수 있거든요. 또 만약에 애교살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음영 먼저 깔아주고 하이라이트 펄 깔아주면 훨씬 더 좀 도톰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얼굴 봐도 어색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색할까요? 홀리카홀리카의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입니다. 네이밍의 플레이풀 크림 블러셔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제가 요즘 네이밍 진짜 좋아하는데 손가락으로 그냥 툭툭툭 두드리면 정말 물들인 듯한 느낌의 살구빛이 연출이 되거든요? 바닐라코의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해 줄게요. 이 광을 조금 죽이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얼굴에 유분감이 너무 많이 돌면 머리카락에 쉽게 쓸려서 살짝씩만 두드려 줄게요. 비바이 바닐라의 컨투어 듀오를 사용해 줄게요. 네이밍의 데즐리 아이 글리터! 어쨌든 화이트 펄이고요. 그때 우리 코메존 담당자님이 얘는 마르면서 픽싱이 되는 제품이라 마르고 나면 절대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부터 얘를 써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브러쉬 솔 타입이 약간 면봉처럼 되어 있어서 눈에 올리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글리터 올리니까 훨씬 더 예쁘죠? 컬러는 살짝은 톤 다운이 된 핑크 색상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저의 쌍꺼풀 수술 메이크업 잘 보셨나요? 좀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나요? 저는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더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아래로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끝! 진짜 어색한데? 근데 심지어 여기는 이미 아웃라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아웃라인으로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자꾸 붙이다 보면 아웃라인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 끝!